보듯이 아주 장점이죠. 그리고 거의 뭐 저희가 보통 보면 볼링 선수들이 이제 엘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팔꿈치 사용하는데 이태영 선수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대로 트리거 핑거, 즉 중략지만 쥐고서 스타트 위에다 공만 그대로 올려주는 그런 스타일 보시죠. 팔 그대로 쭉 뻗어서 예, 손 그대로 직선 상태로 나가죠. 아, 연이어서 자, 이태영 선수 더블까지 이었습니다. 자, 저렇게 엘보를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회전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중략지에서 볼의 회전수를 틀림없이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략지 활용을 아주 잘하는 선수죠. 저희가 중지 그러면 중지하는 역할은 로테이션, 볼의 회전을 만들어내고 약지는 볼의 랭스와 일산 포켓의 임팩트의 힘을 가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브런스의 강종필 선수. 아, 깔끔하게. 네. 자, 연이어 두 번 투구를 했는데 이번에 스트라이크 기록합니다. 저희 이제 동호인들께서 보통 이제 인서트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중략지 쪽에. 근데 이제 중지와 약지의 홀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지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약간 헐렁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약지 같은 경우에는 꽉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볼의 랭스, 스키드 부분이 나오면서 임팩트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중지는 약간 헐렁하게, 약지는 좀 꽉 끼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관광 호텔 전상훈 선수. 전상우 선수 생일이에요 생일. 네, 거의 뭐 전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미 경남관광호텔 팀들은 자신이 붙었어요 이제. 네. 자, 전상훈 선수를 제외하고 두 명의 선수가 타이틀은 없지만 상당히 타이틀을 많이 두드렸던 선수고 활약을 또 상위 랭크들 상당히 겁나게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네, 오늘 뭐 100% 기량을 마음대로 마음껏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상훈 선수 앞 경기부터 지금 이번 스트라이크까지 총 8개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자, 정수학 선수도 더블 이어지죠. 지금 정수학 선수 틸트가 상당히 각도가 크게 사이드로를 많이 해서 보내지만은 사이드 웨트를 저급 볼을 사용함으로써 볼이 타입 웨트를 세우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렉 포인트가 적절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김희준 선수. 역시 좋아요. 네 개 연속. 아, 자, 이게 또 앞 경기도 그랬지만 경남 관광 호텔이 상대 팀이 추격을 해도 한계가 있게 만들어요. 전혀 빈틈을 주질 않습니다. 맥이 빠지죠. 예, 조금 멈춰주면 좋을 텐데. 네. 지금 9프레임까지 진행 중에서 6, 5프레임을 제외하고 모두 스트라이크예요. 네, 이렇게 계속 스트라이킹 아웃을 한다 그러면 277점까지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대단한 점수가 네. 예상되는데요. 자, 브런스윅의 송영춘 선수. 자, 이번에 2번, 8번. 아, 자, 만약에 7프레임부터 쭉 스트라이크를 붙여줬다면 256점까지 기록할 수 있는 브런스윅인데 네. 아, 일단 중요한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행진이 멈췄습니다. 네. 지금 공중에 띄어서 충분히 회전을 만들어줬는데 네, 끝부분에서 조금 네, 캐리다운 지역에 걸리면서 일산포켓에서 얇게 입사가 됐어요. 자, 더블도 조심해서 처리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두 핀 모두 잘 커버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경남관광호텔이 250점대를 확보했고요. 브론스윅팀이 220점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라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은 30점 차이가 좀 버겁지 않나. 한 프레임을 남겨놓고 좀 버거워요. 상대의 아주 대폭적인 실수를 제외하고는. 네. 네. 아, 근데 지금 흐름 봐서는 그닥 실수가 그렇죠.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거의 뭐 경남관광호텔이 뭐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저번마저. 그나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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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고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네. 첫 투구에서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뭐 스트라이킹 네. 아웃을 해도 236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현재는 경남관광호텔이 250점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미스를 한다 하더라도 네, 경기는 이제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네. 네. 자, 브런스윅 올 시즌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즌 두 번째 타이틀에 도전을 했는데 네. 오늘 상대팀이 너무 컨디션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브런스윅이 2008년도에 단체전에서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런대로 간간히 우승감 차지했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굳이 따지려면 브런스윅 팀이 근소한 차이로 단체전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어요. 자, 225점으로 먼저 경기를 끝냈고요. 이제 경남 관광 호텔의 마지막 10프레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앞 경기에서도 266점을 기록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경기도 대단한 점수입니다. 자, 김희준 선수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5개 연속. 예, 김희준 선수는 DST 한독 소속에도 라스트 주자 맡았다 그러면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는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김희준 선수가 요새 이제 많이 다이어트를 실시해서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이어트가 좀 된 상태거든요. 조금 몸이 가벼워지니까 아무래도 잘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계속해서 뒤에서 응원을 하면서 잘 칠 때 못 칠 때를 표정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네. 네. 이번에 또 넘어갑니다. 자, 경남 관광 호텔 6개 연속 스트라이크. 네. 김희준 프로가 프로에 입문하고 나서 결혼해서 이제 딸이 벌써 3살을 맞이한. 예.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아내가 첫 경기부터 열렬히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응원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김희준 프로의 와이프가 매번 대회 때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경기장을 방문해주고 있는 네. 와이프예요. 내조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자, 마지막 깔끔하게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했습니다. 와, 277점 상당히 고득점인데요. 이렇게 경남 관광 호텔이 브런스윅을 제압하고 단체전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경남 관광 호텔 팀이 277점으로.